뭐 또 먹고 싶은 거 없어? 그동안 기석이한테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었을까요?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맛.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지. 춥지 않은 대신 따뜻하지도 않은 거야. 감각이 없는 세계에 산다는 거. 어떻게 설득하셨어요? 영업 기밀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환자 이야기보다 증상에 집중해라. 환자 감정에 휘둘리면 증상이 안 보인다. 매번 들은 말이었어요. 증상만 놓고 봐야 하나 늘 혼란스러웠는데 환자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교수님이 도와주셨어요. 환자 이야기가 우리한테 항상 답을 주진 않아. 다만 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. 네, 명심할게요. 나도 고마웠어, 힌트 준 거. 퇴근해. 네. 아, 그리고 내일 이기석 환자 수술 어시스트 들어오고. 내일 보자. By the fire, fight.